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매직 세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객님이 방문하셨기에 제가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화도 풀어주고 앞전에 어떤 이물질들도 좀 제거가 됐겠죠. 그래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6개월 전에 또 매직을 했던 부분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P라인의 펌제, 피카의 P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할 건데, 기존의 염색이, 그러니까 기존에 매직이 돼 있던 부분은 PB를 쓸 거고요. 버진, 새로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P1, P1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을 보시면은요, 버진인 이 부분, 한 6개월 전에 했던 이 부분은 버진이에요. 근데 곱슬이 좀 심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매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매직을 했던 부분에는 제가 PB를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피카는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를 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P1을 버진 부분에 새로 자라서 나온 새 그 부분을 제가 지금은 P1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쭉 빗질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지금부터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2차 연화는 제가 P1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한번 컬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이 로또에 비해서. 그래서 환원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피카의 P1으로 해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포시 한 번만 이렇게 얇게 환원제를 도포, P1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자, 이렇게 끝 꼬리빗으로 해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넉넉하게 도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많이 나죠? 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제가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본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제가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물로 깨끗이 헹궜는데,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네, 자, 우리 지금 피카에 연화 보는 거 있잖아요.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잘 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잭 로또아, 잭 아웃 하고요. 지금 파마종이 이렇게 세 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로또를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있죠?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찝어주세요. 5초씩만. 그러면 컬이 굉장히 탄력 있으면서 예뻐요. 그래서 5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찝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으로 하시면 디지털 세팅이나 이렇게 일반 펌이나 직펌이나 이걸 한 번씩만 찝어주시면 컬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와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제가 지금은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 피라인도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예쁜 모습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